전하, 지금 세자 책봉이라서 싸웁니까? 그렇습니다, 대감. 아니, 예주에 일러 책례도감을 설치도록 하고 천국의 주청사를 보내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십시오. 하오나 전하, 아직 원자마마의 보령이 미령하시온데 어찌 벌써 책봉을 서두르려 하시옵니까? 이는 마마께서 좀 더 장성하신 년 후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 나 또한 대감의 말씀처럼 원자가 좀 더 장성한 년 후에 이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하나 이번 일을 통해 국본의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종사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하니 대감께서도 이를 서둘러 주십시오. 예, 알겠사옵니다, 전하. 전하, 원자를 세자에 책봉하시다니요. 이는 당치 않은 하명이십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송현아. 너무 빠른 일이옵니다. 원자는 아직 어리옵니다, 전하. 어리다니, 당치 않다. 돌아가신 경종대왕께서도 원자와 같은 보령의 세자로 책봉되셨어. 하오나, 전하. 안 된다는 까닭이 무엇이냐? 원자를 세자로 책봉해서는 안 된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야? 그건 네가 도와서 담아였기 때문이냐? 조정 중신들이 떠들어대듯이 너 또한 네 스스로 네가 천하다 그리 여기는 것이야? 그 때문에 원자가 자격이 없다 그리 생각하는 것이냐? 전하, 허나 사실이 아니옵니까, 전하? 신첩의 신분이 미천한 것은 변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거래는 춘추가 미령하신 중전마마도 계시고 화빈마마도 계시오니 얼마든지 후사를 얻을 수 있사옵니다. 하오니 부디 이번 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디 부족한 저로 인해 어린 원자의 가슴에 상처를 만들지 마시옵소서, 전하. 송현아, 마마, 윤창인 판부사 대감께서 들어오시옵니다. 마마. 아버지, 혹 세자 책봉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예, 마마. 하여 소신,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어 이리로 걸음을 한 것이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화빈윤 씨아빈 윤창윤이 세자 책봉을 막아달라 청을 넣었단 말입니까? 예, 마마. 하면 우상께서 모두의 뜻을 모아 판부사에게 힘을 실어주도록 하세요. 이런 때 세자 책봉까지 된다면 주상의 기반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리 되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지요. 더욱이 지금의 원자가 국본의 자격이 없다는 것과 세자 책봉이 아직 이르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명분까지 있으니 중신들은 물론 사림들 모두를 움직여 이에 맞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마. 내 생모이신 숙빈 최씨께서 내게 남기신 것이다. 받거라. 내게 소중한 그림을 그려준 고마운 뜻으로 이것을 내게 주고 싶구나. 아니옵니다. 이처럼 귀한 것을 어찌 소인에게. 아니다. 네가 산이의 오랜 동무였다 들었다. 받거라.
나로 인해 아들을 잃고 외롭게 자란 그 아이에게 진실한 벗이 되어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그래줬으면 좋겠구나. 네가 가진 맑은 심성으로 그 아이 곁에서 오랫동안 위로가 되어주거라. 이건 선대왕 마마께서 남겨주신 귀한 유품입니다. 허니 절대 잃지 마시고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엄마 마마. 미천한 이 어미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원자. 이 나라의 지존이셨던 선대왕 마마께서 이제 원자와 함께 계십니다. 이젠 선대왕 마마께서 늘 곁에서 우리 원자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이에요. 천자문에 첫 꿀을 쓸 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마마께 보이기로 하셨다면서 이것을 올려달라 하셨사옵니다. 마마. 잠시만 기다리거라, 원자. 할마 마마! 원자. 괜찮으시다고 하시더니 괜찮사옵니까, 할머마마? 그래, 이제 괜찮구나. 원자가 써준 글귀를 보고 나니 이 할미가 아팠던 곳이 씻은 듯이 나았어. 정말시옵니까? 처서로 들잤구나. 생과방에 일러 우리 원자가 좋아하는 다과를 드리라 할 것이야. 헌데 목에 걸고 있는 이건 무엇이냐? 이건 엄마 마마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그래, 네 어미가 이 옷가락질을 목에 걸어주었다고? 예, 할마 마마. 돌아가신 선대왕 마마님께서 남기신 거라며 잘 간직해야 한다 하셨사옵니다. 잠깐, 지금 뭐라 하였느냐? 이것이 선대왕 마마께서 남기신 것이라고? 예, 할마 마마. 원자, 이 할미에게 이것을 잠깐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 할마 마마. 마마, 해경국 마마 드셨사옵니다. 엄마 마마. 내 자네에게 긴히 물을 것이 있어 걸음을 했네. 자네가 이 옷가락질을 원자에게 내어줬다 들었네. 맞는가? 예, 그렇사옵니다. 나는 이 옷가락지에 대해서 알고 있네. 이것은 선대왕 마마께서 평생을 지니고 계셨던 모우의 반지이네. 왕실 사람이라면 모두 그것을 알고 있지. 이것이 선대왕 마마께 어떤 의미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두 알고 있단 말이네.
허니 말해보게 언제 어디서 이것을 선대왕 마마께 하사받은 것인가? 어마마마. 전하, 지금 편전에 중신들이 모두 들어싸웁니다. 정말 이 일을 밀어붙일 것이옵니까, 전하? 세자 작봉을 미뤄야 한다는 저들의 주장엔 분명 명분이 있사옵니다. 백성들 또한 그것을 익히 알고 있으니 여기서 무리하게 작봉을 하려 하신다면 이것이 전하께서 추진하시는 다른 일에도 누가 될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전하, 해경국마만 앞시셨사옵니다. 어마마마. 주상, 내 긴이 들을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듯 원자는 그 성정이 어질고 덕망 또한 높아 폭록의 끝이 없으니 과인은 갑진년 5월 정오일을 기해 세자 책봉을 위한 책례 도감을 설치할 것을 명하며 원자의 생모인 소용성씨에게는 정일품 비내 교지를 내려 의빈으로 봉하도록 할 것이다. 전하, 소신들 결코 그 뜻을 받들 수 없사옵니다. 전하, 원자 마마를 이리 빨리 세자로 책봉을 하시다니요. 전하께서 아직 강건하시고 중전 마마 또한 젊으시온데 어찌 그런 망극한 하명을 하시옵니까?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참 이상한 일이로군요. 완풍군의 세자 책봉을 두고는 서둘러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던 경들이 아니었소. 근데 이번엔 너무 빠르다며 반대를 하다니. 대체 과인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오? 아뢰옵기 송가오나 전하. 소신들 비단 그 시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옵니다. 세자 책봉은 국채가 달린 일이옵니다. 중전 마마께서는 아직 젊으시고 원자 마마의 모국께서는 그 신분이 미천하여 왕실의 존승조차 받고 계실 못하옵니다. 헌데 그런 원자 마마를 어찌 이리 서둘러 국본으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결단코 불가한 일이옵니다, 전하. 그래요? 하면 우상께서는 잠시 시립하도록 하시오. 뭐라고 있어? 잠시 일어나라 하지 않았소? 도승진은 보여주시오. 예. 선대왕 마마를 모셨으니 우상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전하, 이것은 생전에 선대왕 마마께서 늘 지니고 계셨던 모숙빈 마마의 유품 아니옵니까? 그렇소.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유품이 이 나라 왕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선대왕 마마께서 사가에서 붕어하신 후 이것을 잃어버려 왕실에서는 안타깝게 찾고 있었어. 하나 잃은 게 아니었어. 선대왕 마마께서 생전에 그것을 소영 성씨에게 하사하셨고 소영 성씨는 이제껏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어. 아니, 더 할 말이 있다면 모두들 해보시오. 과연 경들 중 누가 감히 선대왕 마마의 유지에 맞서 소영 성씨의 소생을 세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지 어디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원자는 이 나라 국본인 세자가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마마마. 위로는 주상 전하를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널리 살펴야 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자.
하면 왕실의 어른들께는 어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와 효를 다해야 하옵니다. 맞습니다, 세자. 바르고 공정한 마음으로 만사를 살펴 오늘의 이 뜻을 마음에 세워 부디 금석처럼 굳게 다지세요. 예, 어마마마. 소자 명심하겠사옵니다. 이제 이여미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자. 부디 강건하게 자라 주상전하의 뜻을 이어 선정을 베푸시는 임금이 되세요. 어마마마. 세자는 온 나라를 바로잡는 근본이요, 이를 정하는 것은 천거에 흔들림 없는 공표가 될 것이다. 하여 과인은 갑진년 을묘일 합당한 예로서 원자를 국본인 세자로 책봉하고 그 책무를 맡김을 만백성과 종묘사직 앞에 고하고자 한다. 우리 만백성을 널리 살피는 성군이 되거라, 세자. 예, 아빠, 마마.